70만 인파가 몰린 해운대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월드스타비의 첫 전국 투어 콘서트 현장인데요. 일본에서 에코로 왔어요. 공연 열심히 하시고요. 대박 일본! 예! 팬들이 이토록 보고 싶어하는 비를 공연에 앞서 먼저 만나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입니다. 사실 데뷔 후에 굉장히 해외 투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외 투어만 많이 해서 한국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호소와 호소문과 굉장한 응징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전국 투어를 하게 됐어요.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모습을 드러낸 비. 연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비는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일찍 오려고 했는데 내가 해외에서 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좀 건방져 보이죠? 죄송해요. 군대 갈 때가 돼서.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여성 댄서들과 함께한 섹시 댄스로 팬들의 질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제 콘서트는 19금은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그냥 퍼포먼스 위주로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나중에는 19금,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콘서트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 비. 살짝 부끄러웠는지 살포시 매너선으로 가려주는 센스. 땀으로 흠뻑 젖은 비. 아우, 저 땀 제가 다 가지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겠죠?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없던 비는 그동안 공군을 소재로 한 영화 촬영과 콘서트 준비로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 야윈 것 같죠? 네, 팬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년에 개봉하는 저희 비상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서울까지 콘서트가 앞으로 쭉 있으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만남 조금 아쉽지만 곧 새 음반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비, 다음에 다시 만나요. It's your time.